네, 오늘도 제주말 배워보는 시간 맥개라 몰랑입니다. 아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몰랑. 네. 나 여기 오니까 노래 한 소절이 부르고 싶네요. 불러봐요. 날리자. 어디입니까 오늘 여기? 네,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제주 경마공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주말 퀴즈 함께 풀어보실 분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두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주 경마공원의 여성 중계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양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양지혜 아나운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경마공원에서 기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김다영 기수님. 자, 그러면은 두 분께 기수 그리고 아나운서 일을 하신 지 또 얼마나 되셨는지 또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2005년에 제주 경마공원에 입사를 해서 이제 18년 차 중계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18년 차 경력 장난 아니시네요. 저는 2010년 제 나이로 25살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말을 타고 있습니다. 네, 조금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해서 그만큼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근데 늦은 나이에 기수라는 직업을 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무용을 전공했다가 무용? 네. 어울리셔, 어울리셔.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체격이 작다 보니까 이제 기수로 다시 이제 전향하게 됐죠. 그러면 기수가 되기 위한 어떤 적합한 신체적인 조건이 있을까요? 체중 관리가 우선 중요하고요. 체중이 조금 적게 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키가 조금 작아야 되겠죠. 아, 안타깝다. 내가 몸무게만 적었어도. 안타깝다. 내가 키만 좀 작았어도. 그리고 우리 양지혜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나운서 분들이 하시는 직종 중에서 약간 특수 직종이죠? 네, 그렇죠. 그죠? 제주에서는 아마 남자 아나운서가 한 명 있긴 한데 여자는 또 제가 최초로 데뷔를 했어요. 그렇구나. 네, 제가 2005년도에 입사를 했을 때는 여자가 경마 중계를 한다는 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 2005년도에 이제 서울에 계신 그 선배 여자 아나운서가 중계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제주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하고 제가 또 몰래 준비를 하다가 3개월 차로 먼저 데뷔를 하셨고 바로 같이 데뷔를 했어요. 와,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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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을 텐데 중계 한 번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평균적으로는 한 1분 30초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구나. 돼요. 네. 근데 1분 30초 안에 쉴 새 없이 말이 그쵸. 계속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순발적으로. 우리가 계속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주말은 두 분이서 얼마나 쓰시나요? 저는 서울에서 쭉 있다가 이제 말을 타러 여기 왔기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문제가. 그래도 아는 제주말 있지 않을까요? 무사경향수가? 근데 경향수 완전 통하는데? 무사경향수가? 밥 먹은? 밥 뭐해? 뭐 이 정도? 두 분 고향 어디세요? 저는 제주도예요. 제주도. 제주도는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 네. 두 분의 제주말 실력이 과연 어떤지 몸풀기 퀴즈로 한번 알아봅시다, 몰랑.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몸풀기 문제는 이구동성 퀴즈입니다. 저희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두 분이 동시에 대답해 주시는 퀴즈입니다. 간세 피우지 말라라고 할 때 간세는 무슨 뜻일까요? 간세 피우지 마라? 네, 간세 피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되는 대로 뱉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담배. 담배. 엄청난데. 아, 그럴 수 있지. 피우지 말라. 그렇지. 그렇지. 담배 피우지 말라. 하지만 간세는 담배가 아닙니다. 정답은 우리 양지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간세는 게으름의 제주말입니다. 잘하시는데. 그러니까요. 다영님 최고야. 간세 담배라고 하는 사람 저 지금까지 처음 봐요. 뭐든 피우지 마세요. 담배든 맞아. 게으름이든 피우면 안 되는 그렇지. 거. 그렇지. 자, 그럼 저희 이제 두 분의 힘찬 파이팅 한번 듣고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네, 첫 번째 문제는 고요 속의 외침입니다. 한 분은 헤드셋을 쓰시고 그리고 한 분은 답을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영님 준비되셨죠? 네, 네. 자, 갑니다. 준비 시작!
힘들어. 도르라? 도르라! 도르라! 도르라? 와. 아, 힘들어. 오, 되게 힘들다. 힘들어. 버치다. 버치다? 오, 버치다. 이렇게 해도 돼요? 정답입니다. 낙서하다. 앵기리다. 낙서. 어, 앵기리다. 낙서. 앵기리다. 앵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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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게 들리는 거 아니야? 아나운서님! 아나운서님! 들려요? 안 들리네. 네? 그다음! 하하하! 짓거지다. 짓거지다. 기뻐. 기뻐. 짓거지다. 짓거지다. 정답입니다. 자. 금척하다. 금! 금? 금! 금꽃벌이다, 금! 이거 뭐야, 이거? 금! 어. 금! 차! 금! 착! 금! 차!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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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차! 금! 착! 착! 금! 착! 어! 하! 김! 착! 허다! 어! 김! 착! 허다! 정답입니다! 그게 뭐야? 놀라다! 금! 착! 허다! 그 다음부터 어려워요! 오! 몽, 몽. 오봉? 몽. 오봉? 오, 몽. 오봉이다. 오봉허다. 오봉허다. 정답입니다. 다 됐어, 다 됐어. 다 맞추셨어요. 됐어요? 네. 됐어요? 자, 두 분 앞으로.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 잘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은 각자 본인의 이제 직업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살아있는 말을 타는 거기 때문에 말을 얼마나 이해를 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성적이 안 나왔을 때 뭐 어디가 아파서 그런 건지 게을러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조교가 잘 안 된 건지 그걸 잘 파악해서 잘 훈련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말하고 이렇게 교감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은 안 하더라도 이해하려고. 아, 그래서 그래서 경주 전에 저는 마방에 들어가서 이제 잘 뛰어줘라 하면서 눈을 보면서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면 이 경주마들은 아무거나 안 먹나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죠. 홍삼도 먹고. 식단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로? 와, 홍삼. 야. 홍삼은 나도 안 먹는데. 그다음에 아나운서님께서 생각하시는 전체적인 이제 경주를 분석하는 능력도 중요한 것 같아요. 경주가 어떻게 풀리는가 이렇게 분석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시력도 좋아야겠죠. 당연히 이제 말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시력과 빠른 스피드, 뭐 순발력. 아무래도 순발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아, 눈썰미가 순간 포착력이 근데 진짜 좋아야 되긴 하겠다.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보여주세요. 제발요. 정말 정말 안 하거든요. 정말 네. 웬만하면 안 하는데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이제 기수가 돼서 말을 타주시면 네. 제가 한번 반동을 맞춰볼게요. 네. 어떻게 타야 돼요, 기수님? 네. 어떻게 타야 합니까? 준비를 하시고. 하시고. 모르겠어. 제주경마공원 제1경주 출발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 제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 안쪽에서 1번 고랑몰라, 바깥쪽에서는 2번 아랑주아가 달리고 있습니다. 두 마리의 선두권 접전 3코너 중반까지 이어나가고 있고 4코너 선에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바깥쪽에서 이때 외곽에서 3번 김병세 맥게라가 순식간에 앞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단독 선두 여유는 걸로 크게 앞서는 김병세 3번 맥게라 단독 선두로 치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숨 언제 쉬어? 숨 언제 숨 쉬셨어? 부끄러워요. 네. 와. 보이지 않게 몰래 쉬고 있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니 그리고 발음도 어려워. 아까 말 이름 들었어? 고랑몰라, 아랑몰라. 고랑몰라, 아랑좋아, 아랑좋아, 맥게라. 맥게라. 와. 아랑 한번 해봐요. 나 못하지. 직업이 난 그게 아닌데. 시키지 마요, 그런 거. 네, 그 두 번째 문제로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이 있는 위치를 제중말로 들려드릴 겁니다. 잘 들으신 다음에 그 위치에 있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는 퀴즈입니다. 몰랑이가 옷꽃 월나무를 잊어버려 초질에 나서신 뒤 둘이 나으가 말하길
이들의 구짝 가당 봄인 너른 뱅디가 나옵니다. 게 뱅디혼 귀하지엔 쑥대낭들이 쉽고 쑥대낭 초코띠 봄인 잣성이신디 그디 봄인 모리이실 거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뱅디가 뱀 아니에요? 뱀! 아유 좋다! 아우 좋다! 좋다! 뱀이 나와서 열심히 뱅디혼 귀하지엔 쑥대낭은 나무인 것 같고 뭔가 근데 뱅디가 나옵니다 저는 뱅디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뱀이 나옵니다 뱀 아닌 것 같아 뱅디가 나와서 쑥대낭더리가 뭐죠? 쑥대낭 나무 아니에요? 나무 말은 말인데 얼룩말이 뭐예요? 얼룩말? 맞아요? 얼룩말이냐 갈색말이냐 사진에 보면 갈색? 둘 중에 하나니까 갈색이다 얘다 갈색말? 갈색말이다 그래요? 아니요 몰라머리 갈색말이다 몰라 어디서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어떤 중에서 그렇죠 좀 이거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한데 사실상 뱀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 아까 뱅디가 뱀인 줄 알았는데요 뱅디가 뱀은 아닌 것 같아 그럼 뱅디가 뭔 것 같으세요? 너른 들판. 그다음에 그 뱅 뒤에 한 귀하지. 귀퉁이. 귀하지에 있는 게 쑥대낭이었잖아요. 귀퉁이에 나무가 있고. 그렇죠. 그 쑥대낭 주변에는 또 잣성이 싶고. 잣성이 있고.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딱딱 나오잖아요. 근데 2번에도 있고 1번에도 있어서. 근데 뱀이 아니야? 정확하게 모르겠어. 뱀이 있냐 없냐가 문제구나. 우리 다영님한테는 아까부터. 뱀이다. 자, 두 분 그러면 이제 합의를 보시죠. 몇 번인지. 그 1번? 3번? 1번. 1번? 1번. 1번. 1번 정답입니다. 정답 맞죠? 아, 진짜? 네, 정답입니다. 뱀 뭐예요? 뱀 나왔어요? 뱀은 뱀인데요. 안 나왔어요. 저 페이크야. 저 페이크야. 뱀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이 없이 상황 설명만 들으면 1번이에요. 진짜 이거는 진짜 상상도 못 했다. 이 뱀은. 아유. 경주에 뛰는 말들 있잖아요. 온갖 종류의 말이 다 뛸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개장 이후에는 제레마 제주산마라고 해서 더러브렛이라고 서울에서 뛰는 경주마는 더러브렛이라고 하거든요. 그 말에 그 교배종이죠. 교잡종 말들이 뛰다가 올해부터 2023년이 되면서 전면 100% 전환이 됐어요. 제주마 경주로 말 시행이 되고 있어요. 마방목지에서 볼 수 있는 말들이 제주마. 그거 그렇죠. 네. 거죠? 제주마라는 게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말들, 347호로 지정이 된 말들, 그 혈통적인 그 분석의 심사를 통해서 제주마라고 이제 지정이 되는 거죠. 그 말들만 뛸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는 특별 선물이 걸린 고깔 모자 퀴즈입니다. 네, 두 분이 다 고깔 모자를 쓰시고 네, 서로 고깔에 적혀있는 제주말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질문 던져주세요. 동물인가요? 네. 아, 예리한 질문. 먹을 수 있나요? 아니요. 아, 먹을 수도 있긴 하죠. 굳이 안 먹는 것뿐 아닌가요? 아니 못 먹어 못 먹어. 아 넘어갑니다. 못 먹어요로 정리를 했고요. 나도 동물 같아. 동물인가요? 네. 잘 달리나요? 네. 정답. 정답. 말. 땡. 땡. 오. 제주 경마장이 있나요? 네. 네. 있을걸요. 정답. 정답. 고용이. 고용이 뭐예요? 갑자기 혼란스러워. 말이 모르니까. 고냉이? 고냉이. 제 거 고냉이 아니었어요? 두 분 다 땡입니다. 자, 다영님. 고용이 아니고요. 고양이의 제주말. 고양이의 제주말은 고냉이가 맞는데요. 두 분 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련이 있어. 아주 관련이 있는 동물입니다. 고양이와 아주 관련이 깊은. 정답. 정답. 쟁이. 쟁이. 땡입니다. 아, 똑같을 것 같아요. 제주말의 아주 재밌는 특성이 뭐냐면요. 같은 단어라도 달리 발음하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그런데 한 분은 알아채지 못하고 있지, 한 분은 그거의 다른 발음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답. 정답. 쥬앙이. 쥬앙이. 어떡해.
와, 이게 뭐야? 내가 아까 얘기한 뭐예요? 쥐. 얘도? 둘 다 네. 쥐예요. 어우, 다영님, 아까 네. 장이. 네. 장이 잘 들었어요. 고용이. 자, 그래서 이번 문제의 특별 선물은 우리 다영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근데 진짜 궁금한 거 있어. 뭐요? 오늘 되게 특수하고 희귀한, 희소성 있는 그런 분들이 나오셨잖아. 이런 분들의 직업병은 혹시 없는지 진짜 궁금해요. 저는 뭐 중계 아나운서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달리는 걸 보면 바로바로 이제 중계가 나오는 편이에요. 운전을 하잖아요. 옆에 지나가는 차들이 다 말로 보여요. 아. 그래서 1번 차가 지나가고 2번 차가 지나가면서 계속 말로 중계를 하는 편이고, 오죽하면 저희 애들이 이렇게 말 타는 놀이를 할 때면 엄마 1번만 2번만 하자 이러면서 같이 엄마가 중계를 해주는군요. 네, 아이들이. 아이들 좋아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다영님은요? 취미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매주마다 이렇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뭐 수영을 하러 가든 뭐 등산을 하든 계속 시합을 하고 아~ 이렇게 뭐 재미로 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느슨해지면 안 되는 거구나. 그 승부욕이 조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매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전 여자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이랑 같은 선에서 뛰거든요. 이게 핸디캡이 없어서 오히려 더 이제 근력적으로 딸리기 때문에 항상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아, 여자는 핸디캡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영님은 가슴속에 이제 승부욕이 이글이글 끓고 있는 사람이신 거예요. 아, 이런 분이 어떻게 맞아요. 무용을 했을까? 제주말로 요망지다고 해서. 아, 아, 맞아요. 요망지다. 요망지다. 좋은 말이에요. 경주의 1000m, 제주의 금요경마, 사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객관식 퀴즈입니다. 말과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인지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1번 몰고래, 2번 몰마농, 3번 몰석, 4번 몰고랑이. 다 몰이 들어가긴 해. 몰고래가 뭐지? 몰고래가 돌고래 아니에요? 저 힌트 쓰면 안 돼요? 어, 힌트 네. 돼요. 어떤 색으로 드릴까요? 주황색. 주황색 생이. 몰랑찬스. 몰랑찬스. 자, 1번 몰고래 힌트 드릴게요. 그지, 그지, 그지. 그리고 2번. 어렵다. 자, 3번. 4번. 아. 4번은 아까 말 고랑이였는데. 마방! 마국간? 이거 2번 같아요, 2번. 2번이 뭐였을까요? 몰보니? 몰보니? 그래서 몰마동의 뜻이 멀보니? 다 멀보니? 그럼 멀보니로? 멀보니로? 아, 좋습니다. 정답만 맞추면 됩니다. 네, 정답만 맞추면 되지. 네. 자, 하나, 둘, 셋. 2번. 2번 정답입니다. 멀보니 맞아요? 멀보니 아니죠! 멀보니! 멀리가요. 몰마농은 상사화입니다. 꽃입니다. 꽃! 그래서 꽃 이름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제주 속담 퀴즈입니다. 빠밤. 자, 이 제주 속담에 빈칸이 있고요. 여기 앞에 제주말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제주말 단어를 이 빈칸에 알맞게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모른다? 맞아요. 맞아요? 아! 갈기? 조랑말 갈기. 조랑말 갈기가 왼쪽으로 질지 오른쪽으로 질지 모른다. 이런 거 아닌가? 그런 거 갈기랑... 약간 들어본 것 같은데. 그죠? 갈기. 갈기. 외로 질지. 두 분 생일 힌트 하나 남았어요. 아, 저희 힌트 쓸까요? 네네. 아랑찬스. 아랑찬스. 제주말로 이쪽 저쪽을 뭐라고 해요? 이 착떨에 가라 저 착떨에 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얘네. 거기까지. 차에 들어가면 노란 착밖에 없네. 자, 다시 한번 정답 크게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조랑말 갈기 외로질지 노란 착으로 질지 모른다.
정답입니다. 아,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예측할 수 없다. 한치 그렇죠. 앞도 알 수 없다. 네. 네, 이런 일을 빗댈 때 쓰는 제주 속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쭈고 싶은 게 경마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제주 경마 공원 하면 경마만 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가족 공원으로 저희가 바꿈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오시면 나들이도 하실 수 있고 또 경마 공원에서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입장에서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탈 때마다 그 한 마리를 위해서 뭐 조교사나 기수나 관리사나 정말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정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체중 관리도 해야 되고 체력 관리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내가 배팅한 말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돌아올 때 뭐 질타를 한다거나 조금 나쁜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정말 이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속상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응원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더 고급 스포츠로 우리나라도 이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응원 많이 부탁합니다. 직업적인 애로사항까지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제주말 퀴즈 저희와 함께 아주 즐겁게 풀어주신 두 분께 감사의 선물 예, 전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맥개라는 말의 고장 제주에서 제주마와 늘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대지를 흔드는 말발굽 소리처럼 우리 모두 생동감 넘치는 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마공원에서 봄맞이 한번 해보세요. 매일매일